Mix and match. Holla! Get ready! Showtime! Let's mix and match. 조금 꿈을 꾸게 해. 다 같이 say IKON 거창한 자기소. 9명의 멤버들 중에서 7명을 가리게 될 믹스앤매치. 오늘 탈락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무대를 계기로 훨씬 더 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팀 무대를 보도록 할게요.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They keep me thinking that we all 필요없어 이런 지저분한 것들. Can we be rolling in the deep? You got my heart inside your deep. 일단 연습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력을 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에 반해서 그 바비군에 비해서 진영군하고 동혁군이 조금 약간 파워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좀 긴장도 하고 연습한 것처럼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해야겠다는 정말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보여주려고 막 한 것 때문에 아쉽죠. 많이 아쉽고.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가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김동혁, 정진영이 바비의 그런 스웨거나 포스를 따라오기는 굉장히 부족한 무대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봤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구준혜 또는 김진환 있었다면 좀 더 훨씬 더 좋은 무대가 꾸며졌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 기량을 다 못 보여주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바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도록 할게요. 잘했으니까. 그 칭찬을 받는 순간 리더로서 가망이 변했구나. 아, 나는 내 것만 열심히 했구나.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김동혁 군 같은 경우에는 윈 배틀 프로그램 끝나고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발전이 누가 봐도 눈에 보여요. 바비에 못지않는 그런 자신감과 무대를 즐기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윈 무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늘은 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진형 군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멤버로 연습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더없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여유를 부리기에는 아직 무대 경험이나 연습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번 평가랑 똑같은 지적을 받아 어울리는 척 자신감 있는 척 그런 것 연습 부족. 그리고 노래하는 스타일이 조금은 말로 따진다면 약간은 사투리하는 것 같은 느낌에 좀 어색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보컬 음색과 보컬 스타일을 아이콘에 맞추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바비는 기타를 많이 부숴본 숨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행히 그 기타를 부시는 타이밍이 참 좋았어요. 네, 멋있었어요. 그 박자를 정확하게 부시는 거는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G-Dragon보다 더 잘 부셨어. 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멋있게 보고 있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저희가 부를 곡은 그린데이의 베스키 케이스라는 노래입니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락으로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신남을 추구하자 해서 그냥 레게풍으로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형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자연스러워. 그냥 예고 없이 막 해. 뭔가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 자체를 그냥 되게 노는 분위기였어요. 짜여진 거 컨셉 자체가 그냥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놀이터에 놀러 온 아이들처럼 재밌게 해야겠죠. 그때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말을 일단 제법 듣고 싶고 처음부터 7명 안에 바로 들어서 그렇게 그냥 쭉 가고 싶어요. 민영이는 다시 서바이벌을 안 시켜도 되겠다. 아, 쟤 확실히 달라졌다. 실력이 늘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